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새비캠이고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2000지 쪽이 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뭐 LNF 이런 애들이 시가 부근에 좀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IRA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폐배터리 쪽이 최근에 뭐 시세가 강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무래도 그런 쪽에 영향을 받는 애들은 테마주 쪽이 조금 더클것 같아요. 지금 LG엔솔 같은 애들은 오히려 IRA 이슈를 달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주들이 보여주는 포지션과 그 다음에 좀 과열이 너무나 심하게 진행이 됐던 그런 종목들의 포지션이 약간 좀 나눠질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새비캠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한번더 나와도 아직까지는 이 11만 원이라는 또그 방어 라인이, 지지 라인이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내일 그 IRA 관련 뉴스가 뭐 어떻게 나와줄지 조금 더 봐야겠지만, 폐배터리 쪽, 그러니까 뭐 세비캠이나 뭐 성일아이텍이나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쪽에 있는 뭐 워닉펜이나 뭐 MPC나 이런 종목들에는 많은 영향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라는 업종 자체가 뭐 어떤 미국의 그 IRA 관련 수혜 뭐 이런 걸로 올랐다기보다 최근에 올라간 거는 뭐 정부 정책, 그 다음에 아무래도 성장성, 투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랑은 일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포지션 자체도 명확하게 다르죠. 지금 막뭐 고점 라인 뚫고 아니면 신고가 영역에서 막더 가네 마네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지만, 스비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을 내보내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누르시고요. 무료체험 신청 누르신 다음에 세비캠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체험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다양하게 종목들, 업종들이 올라와 주고 있으니까 세비캠은 세비캠 딱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도 놓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다양하게 매매하시면은 지금 시장 분위기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나쁜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과열된 2차전지 종목들이 그 시장에 주는 영향? 예, 저는 그거라고 좀 보고 있고, 아마 그 유럽 쪽은 아직 그 이슈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 쪽이 아무래도 IRA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대차 한번 두들겨 패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경계감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대형주들은 이미 어느 정도 좀 전달을 받은 것 같고, LG엔솔 외국인들 사는 거 보면은 얘들 알고 있는데도 LG엔솔 사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뭐 그게 엄청나게 페널티가 될 만한 요소가 있을 것 같다라기보다, 혹시 또 지난번처럼 미국 애들이 약간 이상한 짓 할지 모르니까 뭐 일부 오늘 좀 팔아놓는 게 좋겠다. 왜냐? 그게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니까. 그래서 좀 심리적인 영향이 클것 같아요. 오늘 뭐 많은 이야기를 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혹시나 뭐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세비캠은 11만원 지지만 딱 그냥 보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고점 올렸으니까 저점 찍고 다시 또 반등턴, 이런 흐름으로 가면 될것 같고, 아니면 내일 뭐 오후장, 오전장에 밀린다라고 하면은 오후장에 또 아래꼬리 달고 그냥 반등해 주는 거, 11만 5천원 부근 라인으로 주가 올려주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딱히 이게 뭐 키움의 매수매도 비율만 봐도 그냥 1대1이거든요. 미래도 1대1이고. 포지션 변화는 없어요. 그냥 평상시보다 심리가 그냥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매수세 같은 걸 고려할 때 지금 외국인들도 오늘 포지션 거의 없었고, 기관도 없었고, 키움도 심지어 그냥 1대1, 미래도 그냥 1대1 정도. 예. 그러니까 오늘 3.4%는 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혹은 차트가 어떤 뭐 차익 실현 물량들을 같이 내뱉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여기 아래쪽에 달아드리니까 요거 추가하셔가지고 이럴 때 다른 종목들 매매 같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도 올라오고, 그냥 2차전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고 2차전지 성장성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죠. 세비캠이 뭐 지금 당장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그런 부분들이 한번 영향을 주고 다시 또 회복해 나가는 그런 구간들. 이게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내일 이슈가 나왔는데 안 좋다? 그럼 이거는 명확하게 꺾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포지션은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 감안하고 얘네들이 차트를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 있는 가격 라인들이 밑에 두 개나 좀 남아있다. 요것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밑은 그 밑에 라인으로 밀려나면은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카카오 채널 링크 누르시고 세비캠이라고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무료체험 종목들 안내해 드립니다. 시장은 딱히 뭐 지금 걱정할 만한 이슈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편하게 여러 업종들 여러 종목들 매매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많이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